몸이 아픈 알바생을 위해 병가를 지급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게재됐습니다.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 알바생 B씨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자 급하게 병원으로 보냈습니다. 이때 A씨는 B씨에게 병원비와 교통비까지 주기로 했는데요. 이 과정에서 5일 병가를 내주며 일주일간 쉬라고 배려도 베풀었습니다. 그러자 B씨는 자신이 받은 병가를 킵해놨다가 본인이 원할 때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는데요.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 B씨는 받은 휴무를 제가 손가락 괜찮은 날에 나가는 등 필요할 때 써도 되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.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A씨의 말에 B씨는 다음 주 5일 휴가를 받았다. 내가 화수금 출근하면 휴가를 이틀만 쓴 건 아니냐. 남은 휴가 3일을 아껴놨다가 사정이 있을 때 쓰면 안 되겠나라고 되물었는데요. 그러면서 B씨는 드레싱은 풀었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라며 유급휴가 일주일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합니다. B씨가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타를 구해야 했기에 A씨는 유급휴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. B씨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. 다쳐서 못 나가는 것이라며 A씨가 말한 것에 대해선 고심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A씨는 끝으로 서운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난 신경을 많이 써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토로했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. 배려를 저런 식으로 받아들이냐.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 과하다. 사장님 속 터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